반갑습니다. 저는 부산 팀메이트 소속 조남진 선수라고 합니다. 정확하게 고등학교 1학년 17살 11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. 아니, 참 웃긴 게 제가 운동 시작할 때 제 폰에다가 운동을 시작한 날짜를 저장해 놨어요.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고등학교 1학년 11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. 지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날에 이제 시작한 날짜를 저장을 하면서 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변할지도 이제 상상도 해봤었고 그때는 그냥 선수가 꿈이었는데 선수가 되고 나니 이제 아마추어 시합을 뛰고 또 아마추어 시합을 뛰니까 갑자기 프로 시합을 뛰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리하고 싶은 욕심과 승리하고 나니까 더 큰 시합과 더 큰 무대에 나가고 싶은 그런 꿈들이 좀 하나하나씩 생기고 일단 감사하게도 레전드 MC에서 저를 먼저 불러주셨고 그래서 제가 프로 시합을 첫 프로 시합이 진짜 프로 시합이 레전드입니다. 그 전에 더 좋은 경험과 더 많은 싸움보다는 진짜 프로 시합이 레전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레전드한테 감사합니다. 레전드에서도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지만 그게 다 뭐 이겼다고 해서 기쁘고 쳤다고 해서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정말 레전드 이 시합한테 너무 감사하고 저를 키워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. 한국 선수랑 싸울 수 있는데 그 여러 나라 선수들 중에서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다 오거든요. 그래서 그 선수들과 결혼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운동만 생각하고 딴 거 아마 지금 6년 이상, 6년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. 집 환경이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파이터라고 해서 멋있다고 말하거든요. 근데 저를 진짜 아는 사람은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알고 있어요. 그만큼 힘든 걸 알고 있는데 저희 관장님과 그리고 우리 이제 팀원들, 형들이 가족 이상으로 더 많이 챙겨주시고 관장님은 저의 두 번째 아버지를 마찬가지시고 우리 팀원 형들은 이제 저의 두 번째 가족 형제랑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소중한 팀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이기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. 뭐 지금도 그럴 때도 있지만 무조건 내가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유능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저랑 격투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조금씩 좀 돌아보게 됩니다. 저도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한테 존경받을 그런 모습도 없는데 이 격투기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조금씩 찾고 있어요.